안녕하세요. 설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한 맺힌 기도를 한 과부가 했지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성가시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만 요청을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인들은 무척 바쁘게 산대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한다고요.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거든요. 어떤 문제건 간에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도움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늬뿐인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현장에서 다 경험되어졌거든요. 그 애굽 장자가 죽는 날까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만 하면서도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병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만 발생하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던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라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보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 부부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작년 2월달에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구의 확진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구 한복판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산시 저희 사택이 사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마 밀도로 친다면 그 사동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무속인이 그 교회는 코로나 검사 다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받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대답을 해줬지요. 그가 질문한 이유는 혹여 개척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생겨나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아마 던진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터키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두려워하지는 더더구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피로 감축사하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증거들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2000년 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입증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야말로 복음하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여질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는 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고유 명절날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자매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지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